또 KPGA 투어 4승에 있는 이상희 선수인데 오 좋네 가까이 잘 붙였네요. 나란히 6원 더파로 공동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벙커 세이브율의 상위권에 올라있는 김민규 선수답게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많이 소화를 했었죠. 혼자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이상희 선수도 둘 연속 버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2연 더파. 이상희 선수도 이 코스를 설계한 설계자는 그 유명한 피트 다이, 다이 가문이 설계한 코스에서의 특징은 초반에 분위기가 많이 다운될 수 있었는데 또 이지훈 선수도 고향이 부산인 선수인데요. 네. 엄재용 선수 입장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으로 이번 대회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1년 플랜을 계획 세우면서도 이 대회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월트 4번으로는 핀이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서 아 그리고 그보다 더 가까이 붙이는 허이메 선수입니다. 지금 선수들이 세컨샷을 하는 지점에서 보면은 오늘 벌써 두 번째 벙커샷입니다. 저도 이 오르막그 벙커샷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거리가 덜 나왔고 여기는 정말 우승을 많이 하고 이 정상급 선수들이 아니면 구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샷을 했습니다. 좋은 이후에 이글 시도 잘했어요. 거리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김민규 선수도 좋은 기회인데요. 버디시도 네, 떨어집니다. 자, 오늘 오전에 플레이를 마친 조우영, 장유빈 그리고 지금 오후에 출발하는 김민규 선수 역시도 출발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허인혜 선수는 오늘 이른 패스를 다 만회했습니다. 그 전홀의 파세이브와 함께 버디로 연결하는 이러한 경기 흐름을 참 잘 잡는 선수인 것 같아요. KPGA 투어를 이끌어가는 이 어린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김동민 선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 좋아요. 어려운 홀에서 잘 쳤네요. 예. 이 코스가 이제 전후반이 약간 그 공략 포인트가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네. 전후반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제 어떤 점이 좀 다르던가요? 일단 전반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번 홀에 김동민 선수예요. 버디시도 떨어졌어요. 사고 들어갑니다. 네. 사실 7번 홀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동민 선수도 그렇고 조용 선수도 오늘 7번 홀 버디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김백준 선수의 모습이에요. 파5 9번 홀이고요. 네. 더 자신 있게 마음껏 얘기해 주셔도 네. 됩니다. 예. 네, 8번 홀이고요. 장희민 선수. 8번 홀에 조용 선수가 웃는 이유가 있죠. 유일한 보기가 또 8번 홀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딱 저 자리였던 것 같은데. 아, 티샷의 위치가 절로 왔나요? 네. 과연 장희민 선수는 어떨지. 오, 샷. 마치 조우영 선수 보라고 네. 이렇게 또 멋진 샷이 나왔네요. 8번 홀이 좀 어려웠던 이유가 네. 현재 1 오버파의 박은신 선수고요. 8번 홀이에요.
됐나요? 오~ 오~ 위치에서 성공을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네요. 정말 이글 같은 버디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조우영 선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퍼스는 거리감만 맞춰도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 여기가 페어웨이 벙커는 이 벙커 모래층이 조금 얇고 그린 주변에는 아주 깊거든요. 그래서 모래 입자가 약간 굵긴 해도 그린 주변에서 벙커는 중계석에 들어와서 객원 해설로 함께 했거든요. 네. 사실 그런 부분들 선수들도 어느 정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상향 먹었다 약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현재 2 오버파의 맹동섭 선수네요. 파4 10번 홀의 모습이고요. 어, 라인 좋아요. 어, 좋습니다. 가까이 어. 붙었습니다. 지금 이런 맹동섭 선수의 상황 때 조우영 선수도 뭐 이런 상황 많이 맞이했을 텐데 대회 때 이런 상황이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잖아요. 아, 네, 그럼요. 저 홀 걸어갈 때 제발 가까이 있어라. 자, 그리고 박상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8번 홀이고요. 아, 들어갑니다. 버디. 이렇게 숏 게임 그 중에서도 퍼팅하면은 박상현 선수를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임성재, 김시호, 장유빈 이렇게 넷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경험이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제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쳐요 형? 약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좀 그런 걸 하면서 좀 저 골프 또한 아 이거는 이제 이 코스의 지금 그린 주변 저 칼라 부분 이럴 때 화면에는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볼이 잔디에 딱 붙어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끔 그럴 때는 임팩트가 정확하게 좀 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실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티샷이 괜찮게 나오긴 했지만 발끝 내리막 라이에서의 두 번째 샷. 네, 그래도 저 위치가 페어웨이 오른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핀 공략을 하기에는요. 네, 좋습니다. 허인회 선수의 버디 퍼. 네, 들어갑니다. 오늘 보기가 먼저 나오긴 했지만 3번 홀에서의 세이브 이후에 지금 3개의 버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7, 8번 홀에서 실수가 안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함정우 선수는 이 퍼스를 성공해야 더블 보기인데요. 아, 2번 홀 함정우 선수 2번 홀을 버디로 기록하면서 출발이 아주 좋았거든요. 선수들이 뭐 130m 이런 데 떨어지면 KPGA 투어 선수는 정확하게들 캐리거리를 만들어 치는 선수들이니까요. 김윤규 선수도 120m는 쳐도 괜찮습니다. 네, 좋으네요. 네. 가까이 잘 붙였습니다. 다만 5번 홀과 7번 홀 분위기를 바꾸는 두 개 버디가 있었고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 네. 김민규 타수를 줄이면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려요. 초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워낙에 샷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기회를 만드는 선수기도 하니까요. 네. 10번 홀의 김동민 선수예요. 아, 네, 들어가네요. 네. 앞서 더블 보기로 잃었던 타수를 이제는 다 회복했고요. 다시 9번 홀의 허인회. 됐어요. 네. 손끝 감각하면 허인회 선수입니다. 네. 참 이 퍼팅을 할 때나 그린 주변에서 쇼게임을 할 때나 이 허인회 선수만 할 수 있는 그런 스윙으로 이제 볼 공략을 하는 선수입니다. 네. 네. 이번 홀의 버디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버디를 하고 넘어가면은 10번 홀까지 연속 버디를 노릴 수 있습니다. 예. 쌍면 들어갑니다. 잘했습니다. 그 끝에서 약간 틀었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그 브레이크를 파악을 해낸 거거든요. 예. 참 잘했네요.
오늘 첫날은 195m로 플레이되고 있고요. 파3 13번 홀이에요. 13번 홀의 핀이 그린이 참 그 특이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넘어가서 깃대 쪽으로 이렇게 다 내리막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리막에 이제 모이는데 지금 핀이 고쳐 있고요. 파3 13번 홀의 이지훈 선수네요. 낮게 굴리는 선택. 나이스. 좋아요. 오. 네, 정확합니다. 러닝 어프로치로 자신의 두 번째 버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타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함정우. 네, 네. 들어갑니다. 펜딩 챔피언들이 올 시즌에 이렇다 할 활약을 성적을 못 냈었거든요. 근데 함정우 선수만 유일하게 지난주에 그 공동 9위를 하면서 톱10 진입을 했었습니다. 네. 드라이버 티샷을 하면은 페이웨이 왼쪽으로 보내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밀리면 오른쪽 물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 여기면은 원구가 좀 살아있네요. 그러네요. 네. 러프다 보니까 거의 오른쪽으로 가는 샷은 잘 안 나올 겁니다. 예. 올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이런 거는 이 선수가 우승도 물론 많이 했고 이 그동안에 가진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샷입니다. 오. 결국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은 세컨샷 한 번의 그 미스가 보기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티샷 미스 이후에 어쨌든 투혼에 성공을 했고 먼 거리 버디 시도인데 그게 지금 함정우 선수가 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움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볼거리도 많고요. 12번 홀의 옥태훈 선수예요. 아, 좋아요. 핀 앞쪽. 그리고 다시 허인혜 선수의 돌아오는 파펀. 아, 지켜내는 허인혜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파로 마무리를 합니다. 예, 언제나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는 허인혜 선수인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수를 잃지 않고 홀아웃 하고 있습니다. 아, 많이 나왔습니다. 293m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김민규. 김민규도 첫 보기를 기록한 이후의 티샷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였을 텐데 네. 잘 나왔네요. 네. 박상현 선수에게 이런 미스는 흔하지 않은데요. 네, 딱 치자마자 정타가 아니어서. 그래도 오늘 이런 타수들을 계속 만회하고 있습니다. 컷통과는 1오버파에 설정이 됐습니다. 오늘 참 옥태훈 선수의 퍼팅이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희 선수 버디 시도. 드디어 들어가네요. 아, 네. 전반 두 개의 파5 홀 투온에 성공하고도 타수를 줄이지 못했었는데요. 타수를 줄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12번 홀을 잘 쳐야 됩니다. 예. 좋네요. 최근 들어서 허윤혜 선수의 샷 감각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파3 13번 홀에 박상현 선수인데 언덕을 넘어왔어요. 그 본인은 약간 들면서 안 넘어갔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요. 넘어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홀 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난 12시동 보면 될 것 같아요. 특성은 지금 아니에요. 되는 그런 결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했네요. 네. 가까이 잘 붙이는 엄재웅입니다. 순위를 공동 6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허인회 선수의 버디 시도. 들어가나요? 정확합니다. 나이스 버디. 네. 지금도 백스트로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죠.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허인회 선수가 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문을 열고 좀 앉을 수 있게 좀 해주고 해야 됩니다. 지금 함정호 선수는 앞좌석에 그리고 허인혜 선수는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약간 전시장에서 차를 살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박상현 들어갑니다. 오늘 세 홀 연속 보기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잃었던 타수들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오, 강동남 선수는 샷 이글로 연결이 될 뻔했습니다. 남은 거리 106m의 이상희 선수고요. 좋아요. 네. 버디가 나온 이후에는 샷도 조금씩 더 날카로워지고 있네요. 14번 홀의 강경남 선수예요. 오케이. 사실상 샷으로 타수를 줄여냅니다. 전반 나이론 파인 코스는 그 티샷을 아주 정확하게 좀 잘 쳐야, 전략적으로 잘 쳐야 되고 물론 후반은 선수도 오늘 자신의 네 번째 버디고요. 한타를 더 줄입니다. 후반에 있는 유일한 파5 홀이죠. 끊어가는 장희민 선수 92m고요. 좋네요. 이 15분 홀 유일하게 이제 그 후반에 파5 홀일 때 민규의 버디 시도 됐습니다. 이규민 선수네요. 됐나요? 네, 떨어집니다. 네. 오늘 앞서서 가장 짧은 파3 홀에서 보기로 출발했는데 그래도 흥사를 많이 하는 버디가 나왔고요. 제일 좋을 때입니다. 예. 이게 너무 짧아요. 이 기간이 참 좀 오래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지금 허윤혜 선수는 거리를 충분히 내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지켜내는 허윤혜 선수입니다. 네. 파5 홀의 장희민 선수. 네, 장희민 화이팅!
잘 살렸습니다. 2연 더파. 어떤 대회에서 우승을 했느냐, 그리고 또 우승을 몇 번 했어도 메이저 우승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선수들이 튀어나오는 듯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민규 선수인데요. 김민규도 계속 부담이 되는 거리에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후반 들어와서는 김민규 선수가 지금 거리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만 두 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황래 선수가 이 버디 컷 성공하면 공동 3위로 올라섭니다. 오! 한 바퀴 돌면서 들어갑니다. 오늘 다섯 번째 버디. 그리고 아직 네 홀이 남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허인혜 선수. 그리고 이수민. 그린까지는 한 반 클럽 정도는 더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아, 좋으네요. 네. 더 가까이 붙이는 샷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그린의 경사가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좀 낮거든요. 오늘 타수를 많이 잃고 있는 이태훈 선수인데요. 네, 여기 그 그린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다 볼이 오른쪽으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이 15번 홀 선두권 선수들이 오면은 그리고 그 공보다 더 안쪽으로 올렸습니다. 파3 16번 홀에 와 있는 박은신 선수. 현재 2분 파고요. 됐나요? 네, 오, 들어갑니다. 네. 긴 거리 퍼팅은 제가 뭐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문제는 네. 2, 3m 이내에 짧은 퍼시 또 이수민 선수도 절호의 기회예요. 라인을 네. 조금 더 봤네요. 됐습니다. 네, 이태원 선수 한타 만회합니다. 2호 버파. 나이스 버디! 바로 이런 부분이 박상현 선수가 놀라운 이유예요. 퍼팅에서는 그리고 지금 허인혜 선수의 모습인데요. 오늘 허인혜 선수가 티샷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파세이브를 다 해내고 있습니다. 네, 클럽이네 이제 드롭을 해서 또 그게 카트 드로에 방해가 되면은 또 이제 재차 드롭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 홀 버디 기회를 만들고 있는 장혜민인데요. 17번 홀. 됐나요? 정확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코스의 난도를 보더라도 17, 18번 홀이 참 까다로웠거든요. 그렇죠. 드롭을 했는데 글쎄요. 허인의 선수는 지금 네, 거기서 이제 그 다시 드롭을 해야 되겠죠. 오늘만 벌써 8차례나 페널티 구역으로 네. 티샷이 들어가고 있고, 특히 허인혜 선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티샷이 오늘은 몇 차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물론 허인혜 선수의 그 드라이브 샷을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백스윙 탑에서 다운스윙으로 전환될 때 그 샬루잉 되는 그 각도가 조금이라도 클럽 헤드가 조금이라도 쓰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시 허인혜 선수예요. 네 번째 샷. 러프다 보니까 떨어져도 좀 많이 굴러갈 수밖에 없었고요. 문도엽 됐어요. 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름의 문대엽 선수도 언더파 대열에 합류하겠고요. 그러니까 코리안 투어 선수들, 그 KPGA 투어 선수들의 그린 적중률이 참 좋은 편입니다. 예. 높은 편입니다. 이러면 허인혜 선수가 티샷 미스와 함께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홀에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허인혜 선수가 한타가 아니라 둘타를 잃게 됩니다. 그동안에 그 티샷 실수가 남았어도 그거를 홈 세이브를 잘해왔거든요. 17번 홀에 김동민 선수예요. 아, 좋습니다. 자, 김민규는 이제 이 샷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 샷. 그렇죠. 오, 좋아요. 네, 이수민 선수도 바로 이런 샷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클럽 헤드가 좀 쪽에 잘 붙였습니다. 마지막 홀에 장희민 선수인데요. 오늘 첫날 플레이를 참 잘한 장희민 선수인데요. 파3 13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김민규 선수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죠. 버디슈도 네, 절호에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버디가 4라운드 동안 총 1091가 나왔는데요. 두타를 잃고 16번 홀에 와 있습니다. 파3 홀 중에서는 이 홀이 두 번째로 그린 적중률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3번 홀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 홀이 두 번째로 이제 그린 적중률이 지난해 보면은 한 75%의 그린 적중률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다시 17번 홀인데요. 김동민 됐어요? 네, 깔끔합니다. 약간 주춤했어요. 왼쪽으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요. 아, 들어갑니다. 네, 그 전홀에서 그렇게 흔들렸는데 바로 여기서 바운스백을 하네요. 그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지막 볼에 들어서 있는 이상희 선수인데요. 오늘 계속해서 남겨놓는 거리가 한 이 정도 거리 되는 느낌입니다. 네. 일곱 명이 이제 월요 예선을 치르면서 통과해서 이 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파3 16번 홀의 김민규 선수고요. 야, 이게 한 바퀴 돌아 나왔습니다. 마지막 홀의 이상희 선수 버디 팟. 이제 하나 떨어지나요? 아, 드디어 이 정도 거리에서 하나 들어갑니다. 네. 오늘 만약에 기회를 더 살렸다면은 더 높은 성적이 가능했는데요. 오늘 그린 적중률은 65%로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남은 거리 147m. 오, 박상현 컵에 가까이 갑니다. 굿샷. 7번 홀 그린이고요. 허인회. 야, 이게 안 들어가네요.
김민규도 나무는 잘 피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향도 좋았네요. 네. 퍼팅을 하기에는 이제 엄재웅 선수가 오르막이라서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박상현 선수의 버디슛도 됐네요. 대단합니다. 아, 이 다른 선수들이 타수를 많이 잃는 후반 라인 홀에서 오히려 박상현 선수는 보기가 하나도 없이 버디만 4개 기록했네요. 예. 앞서 허인혜 선수가 시도한 방향과 비슷한데요. 김민규 좋아요. 떨어집니다. 내리막 경사가 있는 퍼트였는데 잘했습니다. 이러면 다시 공동 6위로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이 충분히 이제 팔로스로 당겨서 딸려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른손을 놓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허윤혜 선수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만들었습니다. 허윤혜 선수가 성공하면 공동 3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버디슛도 조금 약했네요. 이 18번 홀이 마지막 그 라운드에서 이제 무슨 다툼을 할 때 변수가 되는 홀이거든요. 여기서 타수를 잃을 수도 있고 여기서 타수를 줄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같이 잡을 선수들이 좀 타수를 잃을 수 있는 홀입니다. 자, 그리고 김민규 선수의 중요한 파펫입니다. 이쪽이에요. 전반에는 보기가 없었는데 마지막 홀 보기까지 포함하면은 후반에 세 개의 보기를 기록하네요. 이제 샷감을 찾았을 때 이렇게 파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 내일은 이제 엄재영 선수가 아이언을 좀 오늘보다는 훨씬 좀 잘 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우승자 엄재영 선수도 한타를 잃으면서 1라운드를 마치게 되겠고요. 조우영과 장유빈 그 뒤로도 대부분 또 오전에 플레이를 한 선수들이 타수를 많이 줄인 가운데 장희민, 이상희, 허인회 선수 또 5초 플레이를 했지만 타수를 줄였고요.